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입니다. 등자 동그라미 하시고요. 이게 33회 시험에 9문제 출제됐고요. 32회 시험에 8문제 출제됐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인데요. 원래 2006년 노무현 정부 때는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이었는데 2017년에 등자가 들어갔습니다. 즉 외국인 토지법 국토의 기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있던 토지거래 허가제가 통폐합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라고 되어 있고요. 따라서 최소한 다섯 문제 이상은 출제됩니다. 아무리 적게 나와도. 그래서 33회, 32회 때는 8문제, 9문제 출제됐으니까요. 중요한데 이 부분을 많이 어려워하십니다. 내가 어려운 거는 다른 분들도 어려운 거니까 똑같은 거니까요. 정확하게 숙지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287페이지입니다. 메뉴의 용어의 정의입니다. 용어의 정의. 부동산이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한다. 부동산 등이란 부동산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3번 거래 당사자는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하고 외국인을 포함한다. 자, 용어의 정의인데요. 용어 정의란 국어 사전적 의미가 아니라 이 법에서 쓰는 용어를 말합니다. 자, 그래서 부동산이란 토지 건축물을 말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부동산 거래 신고 대상인 부동산은 아니다. 중개 대상물인 부동산에는 해당되죠. 임목, 공장재단, 광업재단. 그러나 신고 대상물은 아니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입주권, 분양권도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동그라미 2번, 취득할 수 있는 권리니까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은 매수인, 매도인이 거래 당사자이기 때문에 매수인, 매도인, 즉 매매계약만 신고를 하고 교환계약이나 승여계약은 신고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이 매매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우리나라 사람하고 똑같이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외국인을 포함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289페이지입니다. 신고 의무자인데요. 양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직접거래, 즉 개업공개사 없이 직거래. 요즘 그 포털 사이트에 보면 부동산 가격이 내려가고 있는데요. 주로 중개거래가 아니라 직접거래가 더 가격이 많이 떨어졌더라고요. 그건 뭘 의미합니까? 다운 계약서를 적을 가능성도 있고요. 적었을 가능성도 있고 증여성 거래. 증여하면은 시세보다 30%보다 낮게만 안 하면 이게 신고한 금액으로 세금 내죠? 만약에 시세가 1억인데 5천만 원에 증여한 것으로 보면 요거는 그 20% 즉 7천만 원에 매매를 한 것으로 봅니다. 예, 그래서 중개거래가 좀 실거래 가격에 가깝고요. 직거래인 경우는 특수관계인들이 일부러 가격을 높게 또는 낮게 거래했을 개연성이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쨌든 직접 거래를 하면 누가 신고를 하냐면 거래 당사자가 신고한다고 했습니다. 거래 당사자가 누구라고 했습니까? 매수인, 매도인. 당사자가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밑줄 치십시오. 잔금일로부터 30일 아니고 60일 아니고 30일입니다. 부동산 소재지 신고관청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신고관청,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소지가 아니고요.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뜻은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해야 된다는 뜻이지 신고서 제출을 공동으로 해야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에 보면 원래는 거래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계약 당사자 중 일방이 국가 등인 경우에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단독으로 신고해야 된다는 말은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을 하면 됩니다. 동그라미 디귿에 보면 당사자가 해야 되는데 당사자 중 한 명이 사인 못하겠다 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안 하면 이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거든요. 그러면 한 명이 거부했다면 거부한 사람만 과태료 부과받겠죠. 중개거래입니다. 289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기억에 개업공개사가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공동으로 중개를 했다면 공동으로 중개한 개업공개사 모두 공동으로 신고해야 됩니다. 즉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은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제출은 한 명 해도 된다고 했죠? 따라서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이라 하더라도 중개 거래인 경우에는 개업 공개사가 신고해야 됩니다. 직거래인 경우는 국가 등이 신고한다고 했죠? 290페이지 신고 대상물입니다. 신고 대상물. 신고 대상물은 토지, 주택의 분양계약, 상가 및 토지 분양권 매매 등을 포함한 부동산 거래 일반에 대해서 신고하도록 확대됐습니다. 즉, 1번에 부동산 매매 계약은 옛날에도 신고했는데요. 2번에 공급 계약도 신고합니다. 공급 계약. 공급 계약, 즉 아파트 분양받아도 신고를 합니다. 공급 계약도. 공급 계약 8개 법률에 의한 근공도시 빈산주택이 9개가 아니고 8개 법률에 의한 공급 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됩니다. 동그라미 기역. 기역의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리언, 공공주택특별법, 3번 도시개발법, 4번 도시 및, 리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그 다음에 미음,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이 8개 법률에 의한 공급계약도 부동산 거래 신고해야 된다. 즉, 다시 말하면 아파트 분양받아도 부동산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분양 계약 체결일로부터 공급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제가 아파트를 분양받아 봐도 이거 제가 신고한 기억이 안 나요. 왜냐하면 그 공급 회사가 건설 회사가 분양 회사가 엑셀 프로그램에 의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은 자기가 신고하는지도 몰라요. 그냥 신고서 정당 계약을 체결할 때 사인을 하거든요. 도장을 찍어요. 그 도장 신고서에 미리 도장을 찍었기 때문에 공동으로 신고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아파트 분양받아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파트 분양권도 주택으로 보는 경우가 많죠. 법마다 다 다릅니다. 주택으로 보는 경우도 있고 안 보는 경우도 있고요. 각각 다르기 때문에 그 개별법을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기억에 보면 이 8개 법률에 의해서 공급받았을 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했다면 이것을 전매할 때도 신고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291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3번 신고 기한입니다. 앞에서도 했죠. 계약일로부터 30일, 잔금일이 아니고 계약일로부터 30일이고요. 동그라미 2번 신고 관청은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주소지 아니고요.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 만약에 서울시 종로구에 중개사무소가 있는데 부산시 해운대구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했다면 해운대구청장이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부동산 소재지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292페이지 신고 필증 교부와 검인 의제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 필증을 지체 없이 교부해야 됩니다. 즉시가 아니라 지체 없이입니다. 동그라미 2번 신고 필증을 교부받은 경우 검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동그라미 3번 농지 취득자익증명 받아도 부동산 거래 신고는 해야 되고요. 부동산 거래 신고해도 농지 취득자익증명은 받아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부동산 거래 신고사항인데요. 지금 복잡하게 되어 있는데 이걸 암기를 다음에 암기 프린트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9가지입니다. 요 두 개는 조금 이따 보고요. 실제 거래 가격, 그 다음에 부동산 종류, 개업 공개사가 있을 경우 개업 공개사 인적 사항, 계약일,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조건 기한, 부동산 소재지를 신고해야 됩니다. 그게 지금 292페이지 그 박스 공통적 사항입니다. 거래 당사자 인적 사항 나와 있죠. 요 순서는 지금 순서는 다릅니다. 칠판에 적은 거하고 순서는 좀 다르고요. 자, 그런데 295페이지 위에 박스에 보면 자금 조달 계획서, 실입주 여부, 실입주 여부와 자금 조달 계획서 요거는 규제 지역의 경우 모든 거래입니다. 규제 지역이란 투기과일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비규제지역의 경우 즉
조정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 지구가 아닌 경우에는 개인은 6억 이상, 법인은 모든 거래. 지금 법인에 대해서 규제를 많이 하고 있죠. 지금 현재 취득세도 법인은 12% 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가지고 미성년자가 부모 돈으로 법인 설립해가지고 투기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에 대해서는 규제가 지금 심합니다. 자, 그래서 법인의 경우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 지역이라도 모두 자금 조달 계획 실입주 여부를 신고해야 됩니다. 입주 여부를, 입주 계획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투기 과일 지구는 모든 거래에 대해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이 투기 과일 지구에서 분양을 받아보니까 문제가 뭐냐 하면 지금 입주를 2년 반이나 보통 3년 후에 아파트 입주를 하는데 3년 후에 무슨 돈 가지고 그 분양받았는지 입증자료, 증빙자료를 통장 입금표 이런 걸 제출해야 되니까 사실상 굉장히 좀 어려움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자기가 받은 그 소득의 3배까지는 미래소득이라고 인정을 해주더라고요. 만약 연봉 3천만 원 받은 사람이라면 9천만 원은 증빙자료 없어도 미래소득으로 인정을 해주고 있더라고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이게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할 때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잔금은 60일 후에 치를 수도 있잖아요. 그럼 60일 후에 무슨 돈 가지고 잔금 치를 건지를 통장 입금표까지 다 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즉 투기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만든 거겠죠. 투기 과일지구만 증빙자료 제출합니다. 자금 조달 계획과 입주 계획은 조정 대상 지역도 제출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295페이지 밑에 박스입니다. 토지 취득 이용 계획 및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디다 투자해야 되겠어요? 지금 정부에서 하지 말라고 규제하는 게 돈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려면 주택이나 토지에 투자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돈이 되니까 규제를 하는 거고요. 그럼 돈 안 되는 오피스텔, 상가,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전혀 규제를 하지 않습니다. 주택하고 토지만 규제를 하고 있는데요. 자, 토지 이용계획 및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대상인데요.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지분거래이면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거래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정부에서는 이걸 뭐라고 개정 이유를 밝혔냐 하면은 아마 여러분들이 청계산, 기획부동산 이렇게 인터넷에 치보시면 청계산 그 산 꼭대기에 있는 한 필지의 토지를 지금 정확한 거는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요. 한 4,800명한테 지분으로 분양을 했습니다. 매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뭐 4,800명은 정확하게 아닐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인터넷 검색해보면 나오니까요. 어쨌든 거의 5,000명 가까이 사람한테 공유 지분으로 분양을 했다면 이 사람이 만약에 수분양자, 분양받은 사람, 즉 산 사람, 매수인이 팔아먹으려고 하면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아야 되잖아요. 현실적으로 불가능이죠. 1,000명 넘는 사람 동의받으려면 100년이 걸릴 수도 있어요. 죽기 전에는 거의 불가능해요. 수용돼가지고 수용보상금 나오지 않는 한 이건 팔기는 어렵겠죠. 그래서 지분, 즉 기획부동산에게 사기당하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액과 상관없이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지분거래를 하면 모든 거래에 대해서 자금조달계획을 제출을 해야 된다. 뭐 지분거래라도 사실 형제간이나 이렇게 몇 명이 지분으로 공유지분을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수십 명, 수백 명 되는 거는 문제가 있죠. 나중에 못 팝니다. 자, 그 다음에 지분거래가 아닌 경우에는 실제 거래가격 1억 이상인 경우에 토지취득 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해야 됩니다. 1억 이상입니다. 근데 수도권, 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외의 지역의 경우에는 실거래가격, 지분거래든 비지분거래든 모두 6억 이상인 경우에만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을 제출합니다. 토지취득자금조달계획하고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만 제출하지 상가,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 이런 것들은 자금조달계획 제출하지 않습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에서는 거주할 수 없습니다. 제 조카도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에 세주도 대주하던데 원칙적으로 안 됩니다. 거주 못합니다. 생활형 숙박시설은
뭐 레지던스 이렇게 해가지고 분양을 많이 하는데요. 숙박시설로만 사용해야 됩니다. 만약에 주택으로 사용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이 됩니다. 10%씩 부과하죠. 10년만 지나면 그 분양가를 전부 다 이행강제금으로 내야 됩니다. 자, 295페이지 맨 밑에 양가로 6번 법인 거래 신고사항입니다. 법인. 법인의 경우에는 296페이지에 보면은 법인 등기 현황 박산에 보면 특수관계 여부 주택취득 목적을 신고해야 됩니다. 법인이 주택거래계약 신고하는 경우에는 이게 법인이 특수이해관계인 부모 자기 친인척들 간에 이렇게 거래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법인 등기 현황 그리고 특수관계 여부 즉 법인 임원과 거래 여부 그리고 법인이 팔면서 법인 임원 자연인한테 팔 수도 있겠죠. 매도, 매수법인 임원 중 동일인이 있는지 여부, 그 다음에 국세기본법상 친족관계인지 여부 이런 것들을 신고해야 됩니다. 그리고 취득 목적도 신고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97페이지 이번에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의 신고 방법입니다. 신고 방법은 두 가지가 있죠. 방문 신고하는 게 있고 전자문서. 전자문서 RTMS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아니면 인터넷에 실거래 가격 신고라고 치보면 신고하는 사이트가 나옵니다. 거기에다 신고하는 게 전자문서입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개업 공인중개사의 경우 100% 전자문서로 신고하고요. 방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다만 개업 공개사가 중개를 하면서 불법 행위를 하면은 만약에 다운 계약서 적으면 나중에 걸리면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다운 계약서 적는 경우는 그냥 형식만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것처럼 합니다. 개업공개사 명판 직인을 찍지 않고요. 그런 경우에는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법무사가 대행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무사들은 대행하면 이거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개업공개사는 대행해도 대행 수수료를 현실적으로 받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죠. 물론 대행 수수료 받아도 불법은 아니라는 게 국토부 유권 해석입니다. 그래서 법무사들은 10만 원 정도 받습니다. 자, 동그라미 1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입니다. 직거래인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된다. 서명 또는 날인을 공동으로 해야 되는 거고요. 제출은 한 명이 제출해도 됩니다. 동그라미 2번.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등인 경우는 국가 등이 단독으로 신고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하면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는데 297페이지 맨 밑에 단독으로 하려면 거부해서 사유서, 네모, 그리고 계약서 사본을 첨부해야 됩니다. 이걸 첨부해야 되니까 또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니까 이건 전자문서가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합니다. 한 명이 신고를 거부해서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하는 경우 298페이지 맨 위에 리얼에 있는 내용을 말씀드렸고요. 동그라미 2번 중개거래입니다. 중개거래. 개업공개사가 중개를 한 경우 개업공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고해야 된다 하면 X입니다. 반드시 개업공개사 혼자서 신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대리인에 의한 신고입니다. 대리인. 거래 당사자 대행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대행하는 게 있는데 거래 당사자를 대행하는 경우에는 거래 당사자 자필 서명이 있는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동그라미 가번에, 동그라미 나번에 보면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 제출을 위임한 거래 당사자의 신분증 사본이 있어야 됩니다. 다만 법인을 대리하는 경우는 법인은 자필할 사람이 없으니까 법인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이 있어야 되고요. 법인은 신분증이 없기 때문에 법인 인감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니언에 보면 개업공인중개사 대행인데 개업공인중개사를 대행하는 것은 오직 소속공인중개사만 제출을 대행할 수 있고요. 보조원은 제출 대행도 안 됩니다. 298페이지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동그라미 4번에 보면 전자계약서, 즉 부동산 거래 전자계약 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서를 썼다면 부동산 거래 신고 따로 안 해도 됩니다. 해제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주택임대차 신고도 따로 안 해도 됩니다.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그 시스템에서 자동으로 연계되어 있습니다.
299페이지 메뉴에 신문 확인 및 신고 필증 교부인데요. 신분증, 신고하러 가는 사람은 신분증 반드시 제시를 해야 됩니다. 다만 세 번째 줄에 전자문서, 인터넷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공동인증서 있으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니언에 보면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지체 없이 신고 필증을 발급합니다. 적시가 아니고 지체 없이입니다. 그리고 디귿에 이 신고 필증은 등기할 때 등기소에 제출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고 필증이 없으면 등기할 수 없겠죠. 자, 300페이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가 있는데 맨 밑에 보시면 매도인 서명 또는 인이 있고요. 매수인 서명 또는 인이 있고 개업공개사 서명 또는 인이 있는데 이 세 명 다 서명 또는 인을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즉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 매수인 매도인,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만 서명 또는 인을 합니다. 서명 및 날인하는 것은 계약서, 확인설명서밖에 없죠.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나머지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이 되겠습니다. 서명 또는 날인. 그리고 302페이지 보면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가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에는 302페이지에 있는 법인주택거래계약신고서와 30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거래계약신고서 이 둘 다 제출해야 됩니다. 개인은 300페이지에 있는 부동산거래신고서 하나만 제출하면 되겠죠. 303페이지 주택취득자금조달계획 입주계획서 이건 규제지역은 금액과 상관없이 비규제지역은 6억 이상이라고 했죠. 입주계획서 제출을 해야 됩니다. 자, 다음은 305페이지 해제, 정정, 변경 신고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해제 신고인데요. 동그라미 1번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두 번째 줄에 30일 동그라미 하십시오. 30일입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해제 신고, 주택임대차 신고 모두 30일 이내에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면 개업공개사가 만약에 중개를 한 경우에는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줄에 할 수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하여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해제 신고는 개업공개사가 할 수 있는 거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효, 취소, 해제가 당장 되는 게 아니라 소송해가지고 3년 후에 될 수도 있습니다. 3년 후에 됐다면 개업공개사가 나무 계약 한 건 중개하고 3년 동안 관리하진 않죠. 추적관리를. 그래서 개업공개사가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개업공개사에게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방가루 2번 해제 신고 절차입니다. 해제 신고 절차. 거래 당사자가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되고요. 한 명이 거부하는 경우 부동산 거래 신고 절차와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에 전자계약서 작성하면 해제 신고 따로 안 해도 된다고 했죠. 자, 그래서 해제 신고 의무는 거래 당사자에게만 있습니다. 거래 당사자에게만. 국가 등이 일방 당사자인 경우에도 국가 등이 해제 신고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할 수는 있습니다. 중개 거래인 경우에도 개업공개사가 해제 신고할 수 있지 하여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306페이지입니다. 정정 변경 신고입니다. 정정 변경 신고. 자, 정정 신청인데 정정이라는 것은 오타 고치는 것을 정정이라고 합니다. 잘못 기재된 거, 잘못 기재되는 거 고치는 게 정정입니다. 동그라미 1번 기억부터 있죠? 기억부터 정정 신청 주지사 종목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지사 종목. 주가 뭐냐면 그게 기억에 거래 당사자의 주소 할 때 주, 주소, 전화번호, 주자 동그라미, 휴대전화번호 정정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주지사 할 때 지, 거래지분, 거래지분 비율, 그 다음에 사가 개업공개사 전화번호 상호, 사무소 소재지입니다. 사무소 소재지 사, 주지사, 종목, 종은 건축물의 종류입니다. 리얼, 건축물의 종류는 정정 가능한데 토지의 종류는 정정 안 됩니다. 주지사, 종목, 목이 지목입니다. 지목, 면적, 거래지분, 대지권 비율 정정 가능합니다.
동그라미 2번 정정신청서는 별도의 법정 서식 없습니다. 신고 필증에 정정상을 표시하여 해당 정정 부분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됩니다. 별도의 정정신청서라는 서식은 없습니다. 그런데 거래 당사자의 주소,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의 경우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정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독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이건 담당 공무원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되므로 전자문서는 안 되고 방문신고만 가능합니다. 자, 동그라미 3번은 변경신고입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등기법에 따른 등기신청 전에 전자 동그라미 하십시오. 등기신청 전에 변경신고 할 수 있습니다. 후에 하면 X입니다. 정정신청은 언제든지 가능한데 변경신고는 등기신청 전에만 가능합니다. 변경신고. 변경신고는 지분변경, 지분변경 도면가기 이렇게 암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분변경, 지분이 뭐냐면 기업 거래지분비율, 분은 거래지분입니다. 지분, 자 변경이 있는데 변경, 그게 변경은 어디냐면 시옷 2형에 있습니다. 시옷, 공동매수의 경우 일부 매수인의 변경, 가로 안에 매수인 중 일부가 제외 동그라미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일부가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됩니다. 공동매수 예를 들면 매수인이 공동매수 A, B, C 세 명이 공동매수를 하다가 네 명으로 한 명 추가하는 것은 변경 안 되고요. 세 명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줄이는 경우만 가능하다.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되고 추가되는 경우는 안 된다. 2형의 거래대상 부동산 등이 다수인 경우 일부 부동산 등의 변경, 일부가 역시 제외되는 경우만 해당됩니다. 지분 변경, 도면가기, 도가 어디 있습니까? 비업에 중도금 할 때 도자 동그라미, 중도금 잔금지급일, 도면, 면적입니다. 면적, 디귿의 면적 있죠? 그 다음에 가기, 가는 가격입니다. 미음, 기가 리얼의 기한입니다. 지분 변경 도면 가기 이건 변경 신고할 수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307페이지 메뉴에 동그라미 5번 공급 계약인 경우 거래 가격 중 분양 가격 및 선택 품목은 거래 당사자 일방이 단독으로 변경 신고할 수 있다. 단독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증빙 서류를 첨부하러 가야 되기 때문에 방문 신고는 안 되고 방문 신고만 가능하고 전자문서는 안 됩니다. 뭘 변경하는 경우요? 분양 가격. 자, 그 다음에 307페이지 금지행위 있는데 이 금지행위는 벌칙에도 나오니까 아직까지 금지행위는 기업에 읽어보면 거짓으로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전부 다 이거는 뭐 상식적으로 다 금지행위라는 걸 알기 때문에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 시험에 나오는 거 위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신고 내용 조사입니다. 동그라미 기억 신고관청은 신고받은 내용이 누락되어 있거나 정확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에게 신고 내용을 보완하게 하거나 신고한 사항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 공문으로 하여금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에게 계약서, 거래대금 지급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근데 제출 거부하면 예를 들면 통장 입금표 보자. 그래서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운 계약서를 적었으면 만약에 10억에 실제로는 10억에 거래해 놓고 만약에 8억으로 다운 계약서를 적었다면 계약서에 8억으로 적었다면 통장 입금시킬 때 얼마 시켜야 되겠어요? 계약서에는 8억으로 적었다면 8억만 입금시켜야 되겠죠? 그럼 나머지 2억은 현금 보관증 가지고 있다가 현금으로 주고받고 이렇게 합니다. 실무적으로. 만약에 다운 계약서 적어서 8억으로 계약서 적고 10억, 실제 10억인데 10억 입금시켜버리면 통장 입금표 보자고 하는데 안 보여주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 보여주면 다운 계약서 적은 게 적발됐잖아요. 계약서에는 8억이라고 돼 있는데 입금은 10억 시켰으면 2억 뭐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거래 대금 지급, 증빙자료 제출 요구할 수 있는데 거부하면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동그라미 니은에 신고 내용을 조사한 경우 신고관청은 조사 결과를 시 도지사에게 보고해야 되며 시 도지사는 신고관청이 보고한 내용을 취합하여 매월 1회 밑줄 치십시오. 매월 1회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매월 1회입니다. 1개월 이내가 아니고요. 신고관청은 시도지사에게 언제까지 보고하라는 말 없죠? 보고받은 시도지사는 매월 1회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309페이지 양가로 4번 금정체계 구축 운영인데요. 동그라미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이 금정체계 구축 운영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그라미 2번 그 금정체계에 의해서 금정을 하는 사람은 신고관청이 되겠습니다. 신고관청.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포상금제도. 앞에 공인중개사법에서도 포상금 했는데요. 포상금제도가 32회 때는 여기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한 문제, 공인중개사법에서 한 문제 출제됐죠. 309페이지 포상금부터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